안녕하십니까. 칼리 리눅스 기초와 활용에 대해서 영상을 진행하게 된 사이버 보안학과 양소영입니다. 이 영상의 강의 목표는 버퍼 오버플로우 기법과 메타스플로이트 기초입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칼리, VMware 또는 레드햇 실습 환경 구축과 설치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스택과 메모리 구조 그리고 C 언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의 침투 분야가 아니라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한 주요 공격 방식에는 버퍼 오버플로우, 형식 문자열 기법, 경쟁 상태의 기법 등이 있는데요. 그중 제가 설명드리고 함께 실습을 해볼 내용은 버퍼 오버플로우 기법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기법은 아직까지도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지정한 버퍼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초과한 데이터가 인접한 영역에 위치한 데이터를 덮어쓰면서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를 변경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 버퍼 오버플로우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그림과 같이 레드햇 실습 환경을 이용하겠습니다. 보시면 ls-l을 했을 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overflow.c라는 파일이 보입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서 버퍼 오버플로우 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verflow.c라는 파일 내용은 보시다시피 모두 C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영어 철자로 strcopy라고 보여지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입력받은 문자열을 복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이 영역에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사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입력 문자열의 크기를 무시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 char buf 20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처럼 20바이트 크기로 정해진 상황에서도 20바이트 크기를 초과하는 문자열까지도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메인 함수에서 핵 함수에 대한 호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함수에 대한 호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당 파일을 컴파일한 뒤에 obj-dump의 기능을 이용해서 해크 함수가 시작하는 메모리 주소 번지를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 출력한 메모리 번지 주소 0804-8624와 관련해 엔디안 방식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엔디안 방식은 컴퓨터 메모리 공간에서 여러 개의 연속적인 바이트를 배열하는 방법이고 크게는 빅 엔디안과 리틀 엔디안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보시다시피 빅 엔디안 방식은 최상위 바이트에서부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스파크 계열의 CPU에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숫자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리틀 엔디안 방식은 최하위 비트에서부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고 인텔 계열의 CPU에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리틀 엔디안은 숫자가 있으면 반대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무조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 20바이트와 프레임 포인터 4바이트 등 총 24바이트 크기에서 줄바꿈 1바이트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A로 이루어진 23바이트의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보시면 41이 23개가 보입니다. 대문자 A는 ASCII 코드에서 41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23번째 41 뒤로 00이 보입니다. 이것은 줄바꿈, 즉 엔터를 의미합니다. 또한 20바이트의 배열과 4바이트의 프레임 포인터 영역이 모두 대문자 A로 채워진 상태이고 함수의 복귀 주소 영역에 있는 주소값은 현재 CB090340입니다. 이때 해당 표기 방식은 리틀 엔디안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뒤집어서 400309CB와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호스트 운영체제는 인텔 CPU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앞서 확인한 핵 함수의 메모리 주소 번지를 리틀 엔디안 방식에 따라 삽입합니다. 이것은 앞서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리턴 어드레스 부분의 주소값을 조작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4.86.04.08과 같이 해크 함수의 메모리 주소 번지를 삽입하면 기존의 CV090340 주소값은 지워지고 새로운 주소값이 씌워지면서 해크 함수를 실행합니다. 해크 함수를 실행한 결과 Congratulations, Hacking Success 등과 같은 문자열을 출력했습니다. 아래의 Segmentation Fault와 같은 오류는 엔터를 의미하는 코드 00이 추가로 들어가서 영역 침범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처럼 버퍼 오버플로우 속성을 악용하는 행위를 exploit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실행한 핵 함수 등을 payload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최근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는 strncpy 함수와 같은 보안 함수를 이용합니다. 기존의 strcpy 함수 등에는 입력값에 대한 검증이 없어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값을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한 strncpy 함수를 이용하여 용량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입력 과정에서 차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커널 차원에서는 데이터 실행 방지 기법과 주소 공간 이미 추출 기법 등을 적용해서 공격자가 페이로드를 실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보안 설정이 전무한 레드핵과 달리 칼리의 상태를 비교해서 DEP 기법과 ASLR 기법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0C000, 0804D000 부분이 스택 영역에 해당하는 주소 번지이고 접근 권한 설정 내용을 보면 RWXP와 같이 나옵니다. 이처럼 레드햇 버전에는 실행 권한이 스택 영역에 있기 때문에 버퍼 오버플로우를 발생시켜서 핵 함수와 같은 페이로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칼리에서의 스택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레드햇 스택과 비교해 볼때 칼리의 스택 상태에서는 실행 권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스택 영역에서 실행 권한을 제거한 기법을 DEP 기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택 상태의 확인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스택 영역에 해당하는 주소 번지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스택 영역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해서 버퍼 오버플로우 기법을 적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택과 힙 영역의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기법을 ASLR 기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ASLR 기법은 가장 강력한 버퍼 오버플로우 방지 기법으로 알려져 있고 윈도우 7, 8, 10 운영체제 등에서 사용 중입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ASLR 기법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맨 윗줄 명령어를 입력한 뒤에 스택 상태를 확인해 보면 고정적인 스택 영역의 주소 번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스택과 힙 영역에 다시 ASLR 기법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력해 줍니다. 맨 윗줄 명령어를 입력하면 다시 ASLR 기법이 동작함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DEP 기법, ASLR 기법과 달리 스택 가드 기법과 스택 방패 기법은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감지하는 기법입니다. 스택 가드 기법은 카나리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카나리 기법은 SFP 영역과 RET 영역 위에 카나리라는 안수를 추가해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카나리 값의 변화를 통해 버퍼 오버플로우를 감지하는 기법입니다. 사실 이 카나리 기법은 카나리아라는 새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탄광의 카나리아는 다가온 위험을 먼저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탄광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에 죽거나 다치는 일을 피하고자 광부들이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데리고 갱도로 내려간 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카나리아는 체구가 작고 대사 활동이 빨라서 인간보다 일산화탄소에 더 빨리 영향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기법과 같은 운영체제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메타스플로잇입니다. 현재 메타스플로잇에는 메타스플로잇 프로, 메타스플로잇 익스프레스, 메타스플로잇 커뮤니티, 메타스플로잇 프레임워크 등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메타스플로잇 프레임워크를 흔히 MSF라고 부르고 칼리와 같은 모이집트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MSF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듈과 인터페이스 용어를
MSF에서 모듈이란 루비 언어로 작성한 소스코드 파일을 의미합니다. 확장자는 RB입니다. MSF에서 모듈은 핵심적인데요. MSF 모듈을 분류한 디렉토리를 해당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SF 모듈은 총 7개의 디렉토리에 분산 배치해 있습니다. 또한 7개의 디렉토리는 MSF가 수행하는 7개의 기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개의 디렉토리 중에서 exploits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ploits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MSF를 이용해서 exploit 할수 있는 운영체제의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Windows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처럼 Windows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면 MSF를 이용해 exploit 할수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소프트웨어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 MS SQL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과 같이 MS SQL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면 MSF를 이용해 exploit 할수 있는 MS SQL 서버의 취약점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목록이 바로 MSF 모듈입니다. 모두 확장자가 RB로 끝나기 때문에 루비 언어 파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 번역가에게 영어 사전은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의 침투 전문가에게는 취약점 사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약점 사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URL로 이동해 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안 전문가와 연구원이 검토할 수 있는 18만 개 이상의 취약점과 4천 개 이상의 익스플로잇에 대한 기술적 세부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관리, 동적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 등의 솔루션이 있고, 또 관리형 취약점 관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탐지와 대응 등에 대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한편, 인터페이스란 MSF 작업 방식을 의미합니다. 크게는 MSF 콘솔 환경과 MSF 베놈 환경이 있습니다. 먼저, MSF 콘솔 환경은 MSF 콘솔 명령을 이용해서 MSF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MSF 베놈 방식은 MSF 베놈 명령어를 이용해서 MSF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MSF를 구동해 기본 명령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칼리 운영체제의 터미널 창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MSFDB init 명령어는 최초 MSF 구동 시한 번만 입력하면 그 뒤에는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MSF 구동을 할 때마다 서비스 PostgreSQL start 명령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MSF에서 수행한 작업을 PostgreSQL이라는 DBMS에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MySQL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PostgreSQL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PostgreSQL은 객체 관계형 DB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동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출력 배너는 이미 출력인 만큼 MSF 구동마다 매번 변합니다. 또한 MSF 구동 시 중요한 정보는 하단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또한 MSF 6 화살표에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것을 볼수 있을 텐데, 이것은 MSF 콘솔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각종 명령어를 입력해서 MS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DB status 명령어를 입력해 보면 PostgreSQL과 MSF가 연동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서비스 PostgreSQL start 명령어를 입력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DB service 명령어와 creates 명령어를 입력해 봅니다. 다음과 같이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MSF를 통해 수행했던 포트 스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백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경우에는 각각 db service -d 명령어와 host s 붙인 것에 -d 명령을 입력합니다.
이상으로 버퍼 오버플로우 기법과 메타스플로잇 기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